아니 소리가 참 좋아. 자 오늘은 전류와 전기는 어제 배웠던 거. 누구는 오늘 배웠겠지만 누구는 오늘 배웠겠지만 어차피 그건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고. 자 배웠던 거 이어서 이제 전류와 전기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 전류에 대해서. 전류라는 게 뭐야? 그렇죠. 전하의 흐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이동 방향이 있었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 있었는데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왜 그렇게 된다? 과학자들이 이미 발견해놓고 뒤에 다른 사실이 밝혀져. 전자가 더 늦게 발견했다고 했어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 뒤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구했고 그 다음에 저항, 합성 저항, 저항이 직렬 연결될 때와 저항이 병렬 연결될 때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 뒷부분에 뭘 했냐면 그러면 가정용 전류, 가정용 콘센트는 병렬이다, 직렬이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새로 꼽더라도 전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가 떨어지더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병렬을 쓴다라고 했고 대신 이게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 전기 제품을 많이 꼽으면 꼽을수록 저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류의 수익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뒷부분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전기 에너지. 자, 그러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지? 2학년 때는? 물론 그게 2학년입니다만 방학 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에너지에 대해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즉, 일을 한 만큼 내가 벽에 쳐가지고 벽을 깨부셨어. 물론 내가 아무리 친다고 해도 벽이 부서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내 뭐 최영만 누가 있을까? 그게 누구지? 김종현이었나? 빵 아무튼 아, 김동현을 모른다는 표정이네. 김동현이라는 그 파이터가 있어요. 파이터가 있어. 그 사람 치면 부서지겠지. 칠 때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하면 에너지를 가 일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였잖아요. 아,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이제 에너지 증가했지. 일을 한 만큼 에너지의 증가와 감소.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는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 또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늘거나 줄거나 할 건데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전기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하는 일이고 이때 방출의 연습세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이 전기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전기 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니까 뭘로 표시해야겠어? 전기 에너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우리가 E 쓰지만 단위는 뭐 쓴다? 줄. 전기 에너지 E.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느냐? 전압이죠. 전압. 얼마의 전압이 걸려서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때 얼마나 흘렀냐라는 거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에너지 E는 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E는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에너지니까 W로 써도 상관없어요. E는 VIET로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얼마의 전기 에너지가 그럼 발생하느냐. 근데 여기 시간에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일단 초단이야, 초단위. 초단위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 살펴보자면, 어떤 전류가 흐를 때, 얼마나 될까? 10V의 전지가 있고, 10V의 전지가 흐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조금 문제를 좀 약간 난해하게 해볼게요. 그렇게 난해하진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전구 하나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해봐요. 이런 회로가 있을 때, 물론 여기도 저항이 걸리긴 하지만 얘는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10V야. 10V이고요. 여기 저항이 얼마냐? 2옴이 예를 들어 걸렸다고 합시다. 2옴이야. 2옴이 걸렸을 때, 그러면 여기 이 전구를 켜기 위한 전기 에너지 크기인데, 내가 이 회로에다가 전류를 얼마나 흘려줬냐면 10초 동안 흘려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10초 동안 흘려줬어요. 그럼 이때 전기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치? 전류의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럼 전류의 크기 I는 얼마입니까? R분의 V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R은 얼마야? 2옴이고 10V니까 얼마가 나온다? 5A가 나온다 라는 거지. 그런데 됐습니다.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얘는 VRT예요. 그럼 V는 얼마야? 10V고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얼마 흐르고 있어요? 5A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얼마였어요? 10S죠. 따라서 구해주면 나는 얼마 일을 한다 라는 거죠. 50에 10이니까 500. 이고 단위는 뭐예요? 단위? 줄이죠, 줄. N은 뭐고? 힘의 크기니까. 500줄이라고 하는 일을 했구나. 이만큼의 일을 했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되는 거고. 가능한 순간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전기 에너지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내가 일을 해. 일을 할 때 단위 시간 동안 내가 얼마 일을 했을까라는 뭘로 구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 내가 얼마 일을 했습니까? 뭘로 구했어요? 일률로 구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얼마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이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준다?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거지. 전력이라고 한 건 뭐다?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양. 그래서 얘는 이제 뭘로 표시하냐면 와트라고 하는 단위 쓰죠. 일률이 뭐였으니까 와트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와트를 씁니다. 와트를 써서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봐봐.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줘?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건데 생각해보니까 전기는 어떻게 구해? 전압의 전류의 시간을 곱해준 거였잖아. 그걸 다시 시간으로 나눠줘.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로 나타낼 수 있더라? VI. 즉 전압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 전압의 전류를 곱해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력은 그럼 얼마인 거지?
여기서의 전력은? 여기서의 전력은 50W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전력은 50W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들을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전격 전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전격 전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전격 전압, 전격 전력.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선풍기나 이런 거 뒤에 보면은 뭘 나와 있느냐? 220V에 여기에 뭐 50W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전격 전압 220V에 꼽아라. 여기는 50W. 그때 전력이 요 정도가 나간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력까지 이해하겠나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었어. 폐열이라는 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전기 에너지도 뭐가 발생을 하겠어? 열이 발생을 하겠죠.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그때 발생한 열, 이걸 뭐라고 해? 발열이라고 합니다. 발열. 발열이 얼마나 잘 되냐는 뭐에 따라서. 이제 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흐를수록 발열량은 어떻게 될까? 발열량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러한 발열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책에는 뭐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전력량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전력량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전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단위 시간 단위 시간에 소모되는 전력의 크기. 단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력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뭘 해야 되냐. 근데 이 단위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기까지는 이 시간 단위가 뭐였어? 초단위였잖아요. 여기 이제 뭘로 쓰냐면 이건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 단위. 여기서의 단위 시간에 얼마냐면 시야, 시. 그래서 전력량은 뭐라고 해야 되냐. 와트시라는 걸로 나타냅니다. 와트시.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몇 와트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력량 어떻게 구해?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전력의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와트 시간 나와요. 그러면 봐봐, 전력의 시간을 곱해주는 건데 시간은 아까 전력은 뭐였어? 전압의 전류였죠.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전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둘의 차이는 뭘까? 단위의 차이입니다. 단위 차이. 여기는 아까 시간 단위가 뭐라고? 초. 여기는 시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300W시라고 해봐요. 300W시라고 해봐요. 이거는 그러면 뭔 얘기야? 한 시간에 얼마 소모한다? 300W 소모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이런 이야기. 이걸 이제 그럼 저걸로 바꾼다고.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그치. 3600을 또 곱해줘야 돼. 그래야 정확한 뭐가 나와요?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나오겠지. 줄 단위 표시하면 3600 곱하면 얼마 나와요? 339에 638 하면 여기다가 0 3개 덮쳐야 되니까 0 5개 6개. 꽤 크네요. 꽤 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전력량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솔직히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거의 다 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있어. 어떤 게 있냐? 이런 유형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냐? 예를 들어 이런 거. 전구가 있는데 어떤 전구가 있어요. 어떤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를 어디에 꼽았냐? 어디에 꼽았냐? 얘 원래 전격 전압은 220V고요. 그다음에 40W라고 해봅시다. 전구가 이렇게 돼요. 전격 전압, 전격 전력. 근데 이 전구를 어디 꼽았느냐? 100
110V. 110V 전원에 꽂으면 전원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120V의 전원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전구를 220V 40W. 전구를 꽂는 이유는 뭐야? 불을 켜려고 꽂는 거죠. 불을 켜려고 꽂는데, 그럼 여기다가 꽂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거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켜진다는 가정하에 불의 밝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그럼 지금 전압이 절반을 줄었으니까, 전압이 절반을 줄었으니까 밝기가 2분의 1로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2분의 1이 아니에요. 밝기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220V에 40W짜리를 110V 전원에 꽂으면 밝기는 얼마나 감소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220V 40W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니까, 그럼 이 전구가 지금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있냐? 전류. 40W지. 그럼 일단 먼저 전류의 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전류의 세기가 약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근데 이게 40W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전구에 꽂으면 전류가 흘러서 거기서 일을 하잖아. 전구를 밝히죠. 근데 봅시다.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220V나 110V나 뭐는 동일하겠어? 꼽아놓는 시간은 동일하겠지. 그럼 차이가 뭐의 차이가 나냐는 거지. 뭐의 차이가 날까요? 일단 전압의 차이는 나. 전압이 일단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죠.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전압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럼 전류의 세기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I는 R분의 V라고 했는데, 저항은 변화 있어? 전구의 저항 변화가 없죠. 근데 전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전류도 얼마가 되는 거야? 전류도 얼마나 줄어요?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전압이 2분의 1 됐잖아. 과연 흔하지 알겠어? 전류도 2분의 1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은 동일해. 그럼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전구의 밝기가 얼마나 줄어든다? 4분의 1로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밝기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 220V에 50W짜리 어떤 전기 기구가 있어요. 그럼 이놈의 저항은 얼마일까? 이 전기 기구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R은 어떻게 구해요? I분의 V로 구하죠. 이걸로 구하잖아. R은 I분의 V야. 근데 우리가 이제 I 값을 알아 몰라? 모르죠. I 값은 얼마일까? I 값은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럼 I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50W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거야. VI지. 여기는 뭐야? 이게 V값이죠. 그러면 I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을 응용해서 푼다면 I값은 뭐랑 같은 거야? 이거를 V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V 220분의 이렇게 보는 거예요. 22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50W가 되는 거죠. 50.
거기에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220을 곱해주는 거야. 즉,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220, 어제 분모 사라지게 하잖아. 그럼 이건 뭐야? 전력분해. 전력분해, 뭐야? 어, 그치. 전압에 제곱과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쉽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에서는 대체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보통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시간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가전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때 소모된 총 전력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예시 하나 들어보자면, 형광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뭐 에어컨이 있고, 이렇게 될 때, 형광등은 8개가 있고, 냉장고 1개, TV 2개, 에어컨 1개일 때, 형광등에 소모되는 전력량이 220V에, 50W라고 합시다. 얘는 220V에 뭐 200W예요. TV는 220V에 150W예요. 에어컨이 220V에 300W예요. 그렇게 될 때 형광등 몇 시간을 가동시켰냐? 4시간 가동시켰고, 냉장고는 8시간 가동을 시켰고, TV 2시간, 에어컨 1시간을 가동을 시켰다면 이때 하루에, 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소모된 전력량은 얼마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한 달은 언제냐? 9월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풀어야겠어? 하루에 소모되는 전력량에다가 곱하기 며칠을 해줘야 돼? 9월이니까 31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루에 소모된 전력량 어떻게 보여요? 전력량이니까 뭐만 구하는데? 전력의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각각 얼마나? 50W에 8개야. 얼마예요? 400에 4시간이니까 1600W 시가 되겠죠. 여기는 200에 8시간이야. 1600W 시가 되는 거지. 여기는 150인데 2개, 300에 2시간이니까 얼마야? 600W 시. 여기는 300에 1시간이니까 300W 시가 됩니다. 그럼 하루께 얼마예요? 3200에 3800에 4100이잖아. 근데 여기는 30만 곱해주면 답이 딴딴딴 나오는 거지. 얼마 남아요? 1, 2, 3, 땡땡 와트 시. 12300W 시를 소모를 하는구나. 왜? 자기 생일. 12월 30일 생일이에요? 1월 23일. 아, 1월 23일이? 깜짝 놀랐네. 1월 23일 생일이에요? 아이고, 저런. 축하해요. 우리 가은이가 내년이면 3학년인데 그때 과연 나를 볼 수 있을까? 그 전에 내 생일이 12월 30일이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응? 알았지? 윤서 생일은 언제야? 6월 7일. 아이고, 저런. 벌써 지나버렸네. 내 생일이 제일 빠르네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전해량 보존, 뭐 전압과 전류 관계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만 뭐 보면 되냐면 발열량만 볼게요. 발열량.
발열량 하나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요. 발열량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서론이 되면 풀면 되는 거죠. 어려울 문제는 없죠. 어렵진 않지. 가을 표정이 좀 밝아진 게 잠이 이제 좀 깼나 봐요. 약간 힘들어요. 마지막 발열량. 자, 이거는 뭐야?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이에요.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해? 발열량에 뭐랑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좀 뭐랑 관계가 있냐? 저항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저항이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저항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직렬로 연결된 거랑 병렬로 연결된 게 좀 차이가 좀 있어. 발열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발열량 어떻게 구해요? 잘, 최선을 다해서 구하면 됩니다. 발열량 어떻게 구해요? 발열량 어떻게 구할까? 발열량 어떻게 구해요? 일단 발열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흘러야 돼?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 그럼 이것도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발열량. 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열량 Q는 CMT로 구하죠. Q는 CMT. 가은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어. 그게 뭐지라는 표정. Q는 CMT. 1학년 때 전 1학년 때 중1 때 하셨는데 너무 오래됐나요? 발열량 Q는 CMT인데 솔직히 요 식을 쓰진 않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건 딱 이거 하나야. 저 열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에너지가 많이 흐르면 전류가 아니 열량이 많더라만 생각하면 돼. 즉 이 발열량은 뭘로 구하는 거냐?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시간을 이용해서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구해야 될 발열량은 얼마냐면 발열량, 열량이 얼마냐를 구하는 게 아니야. 여기 전개된 파트에서는 열량이 얼마냐를 구하는 건 다른 데서 구하시고요. 여기서는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열량 B만 비교하면 돼요. 알겠어요? 열량 B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전개가 클수록 발열량도 많더라. 그것만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저항이 직렬 연결됐을 때랑 병렬 연결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을 때 책에는 이제 비커가 나와있죠. 비커. 어? 왜? 왜? 그쪽 식이 생각났어. 이거? 생각났다고? 식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참 다행이다. 아, 이 식도 이제 원래 정확한 식은 뭐야? C, M, 이거죠. 이게 원래 식이 맞는 거죠. 이게 세모가 뭔데? 오, 델타입니다. 델타 T. 이 델타 음향이 뭔데? 오, 똑똑한데. 아, 이게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네. 아까보다 판소리 낫지 않나? 질판 깨끗해서. 질판 깨끗해서. 자, 먼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지지직 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있을 때 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뭐 책에는 위에다 전압계 단합한 게 있지만 그건 별 의미 없으니까. 자, 먼저 직렬 연결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5V의 전압이 걸려있고 각각 얘가 2옴, 3옴이라고 해볼게요. 2옴, 3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먼저 이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부터 한번 측정을 해봐야죠. 전류의 세기부터. 자,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얼마예요? 먼저 전류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1A죠. 1A일 때 각각 이제 여기를 A와 B로 한번 챙겨볼게요. A와 B. 이제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럴 때 A와 B의 발열량의 B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발열량의 B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일단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일단 봐야죠. 발열량의 B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전류 흘려주면 뭐는 동일해? 시간은 동일하겠지. 또 뭐가 동일합니까? A와 B 간에는 전류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전류는 동일해. 그럼 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치, 전압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전압차가 몇 대 몇이에요? A 대 B가. 전압차는 2 대 3이란 말이야. 그럼 발열량 B가 얼마가 되겠어? 2 대 3이 되겠죠. 발열량 B도 2 대 3이지. 전류 동일하고 시간 동일하니까. 전압이 클수록 발열량이 크니까. 아, 2 대 3이 되는구나. 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를 보면은 발열량은 뭐에 비례하니까? 어? 잠깐만. 그 얘기였구나. 아, 책에 지금 설명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갑자기 뜨면서 저항이 나오길래, 저항의 비례한다 그러길래 뭐지라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 저항의 비가 2대 3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대 3이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의 비가 곧 발열량의 비가 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책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저항의 비가 뭐라고 하냐면 전압의 비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직렬 연결일 때고, 마찬가지로 이제 병렬 연결일 때를 보겠습니다. 얘를 지우면 뭔가 아까우니까 이쪽을 지우겠어. 아, 점점 공간 활용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아, 뿌듯해. 네,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볼 건 없잖아. 이번에도 컵을 넣읍시다. 컵을 넣고 여기 이제 찌지찌직 찌지찌지직 한 다음에 자, 자, 호이 호이 호이야. 자, 어기야 기어차.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넣어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2옴, 여기 3옴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볼트? 5볼트 한번 해봅시다. 5볼트 해보면 일단 여기가 A, 여기 이쪽 A였죠? 물 찰랑찰랑. 여기 B, 물 찰랑찰랑.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제일 먼저 해줄 건 뭐야? 전류의 세기부터 구해야 돼. 전류의 세기. 자, 전류의 세기 한번 구해봅시다. 전류의 세기 어떻게 돼요? 자, I는 R분의 V니까. R이 얼마야, R? R 구해야 돼. 자,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6분의 5 나오죠? 6분의 5 나오죠? 역수치하니까 저항은 얼마다? 저항이 얼마예요? 합성저항이 5분의 6, 5이잖아. 그럼 전류세기는 얼마야? 전류세기는 얼마예요? 5V니까 저항 분의 어떻게 줘야 돼? I는 R분의 V잖아. I는 R분의 V. 저항으로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역수 체중 얼마 나와요? 6분의 5V니까 30이란다. 얼마? 6분의 25 나오죠? 6분의 25잖아. 예? 예, 6분의 25. 절승인 거잖아요. 네, 틀렸어요? 아닌 것 같아? 1000분의 1000. 5분의 6분의 5니까 5 곱하면 6분의 25. 맞죠? 왜 그래? 나 불안하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호를 A와 B의 A와 B의 발열량의 비를 보자는 거지. A와 B의 발열량의 비. 근데 뭐는 같아? 여전히 시간은 동일해. 근데 이번에 뭐가 동일해요? 그치, 전압이 동일합니다. 전압이 동일해. 근데 뭐의 차이가 있어? 전류 차이가 있더라. 그럼 어디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냐 이걸 보면 되지. 그러면 이쪽 A쪽으로는 지금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어? A쪽으로는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어? 총 6분의 25 중에 이쪽으로 얼마 가는 거야? 저항의 비가 2대 3이니까 전류의 비가 얼마야? 3대 2로 가겠지. 정확한 값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정확한 값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즉,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즉, 전류의 차이가 A 대 B가 얼마야? A 대 B가 얼마예요? 3대 2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발열량이 B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봤더니 아까 저항의 비는 어땠어? 2대 3이었잖아. 저항의 비는 2대 3인데 발열량의 비는 3대 2가 됐죠. 즉 무슨 얘기냐? 아까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저항의 비가 곧 뭐가 됐어? 발열량의 비와 같았어요. 저항의 비가 발열량의 비와 같았어. 근데 이번엔 어때? 이번엔 어때요? 저항의 비가 발열량의 비인가요? 반비라고 했죠. 저항의 비가 어떻게 된다? 반비라는 거지. 발열량의 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역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 직렬일 때는 그대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병렬일 때는 역수를 취해서 나타내준다. 근데 얘기했었지만 가정용 콘텐츠는 뭐다?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이다. 그래서 더 콘텐츠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값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흐르는 전류량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합성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량이 많다. 즉 발열량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전류의 세기 똑같은 저항을 썼는데 여기 6분의 25야. 근데 여기 1A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지. 거기에다가 저항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더 어때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피복이 얇은 거 써버리면 다 들어가기 좋은 거지. 여러분 그 핸드폰 충전기 보면 전선이 얇잖아요. 그쵸? 여기 전류 흘러 들어가. 블락이 딱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용 전류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가정용 전류를 어떻게 그러면 좋게 활용을 할 거냐? 안전하게 활용할 거야. 일단 문어발 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줘야겠죠. 먼지 스팍 튀면 바로 불나니까.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누딘 차단기라고 들어보도 있어요. 일정량의 전류 이상이 흘러버리면 이게 퓨지가 타버려요. 퓨지가 타면서 이게 두꺼비집이 끊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는 봤습니까? 두꺼비집이라고. 옛날에 요만한 그 박스 같은 게 있었어요. 요즘엔 안 쓰지만 집집만 해서 달려있는 두꺼비집이었어. 퓨지가 끊어져요. 과량의 열이 흘러버리면, 아 열이 근데 전류가 흘러버리면 열을 받아가지고 타서 끊어져. 그러면서 차단시켜준 거죠. 화재의 위험을 막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번개가서 맞으면 안 되잖아. 반드시 적지라는 걸 실시를 해줘야 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 책 35페이지 보면은 이제 퓨즈 있죠? 여러 가지 퓨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리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거 안에 이제 퓨즈가 들어서 이게 팍 깨져버려. 팍 깨지면서 그냥 터져버리거든. 그 다음 여기는 가운데 보면은 은빛으로 된 금속 있죠? 이게 타서 녹아서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끊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력량 보면 이제 와트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천 넘어가면 이제 키로 써서 키로 와트시로 표현해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줄도 이제 키로 줄 쓰잖아요. 천 줄이 1키로 줄이죠. 그 다음 이제 그거에 천 하면 메가줄, 기가줄, 테라줄 이렇게 가요. 그렇다고.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특별히? 우리 가은이 어려운 거 있었나? 또 잠이 와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빨리 끝낼까요?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문제 푸세요. 오늘 거 끝났어. 여기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아!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뭐야? 열 에너지 많이 써요? 전기 에너지 가장 많이 쓰죠. 왜 그럼 전기를 제일 많이 쓸까?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아니 많이 써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어쩌다 보면 전기를 쓰고 있나? 이게 다른 에너지를 전환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죠. 전기 에너지는 비단지로도 금방 바꿀 수 있죠. 뭐 화학 에너지라든가 운동 에너지라든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콘센트만 뽑으면 뭐든 다 되죠. 불도 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선풍기 같은 거 동기고 TV도 볼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전기 에너지 많이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은 전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전격 전압이 얼마야? 220V예요 전격 전압이. 근데 일본,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110V란 말이야. 왜 거기는 전압이 낮을까? 우리나라는 200이 쓰는데 왜 거기는 110 쓸까? 왜 그럴까요? 110이 효율이 좋아요. 220이 효율이 좋아요. 220이 효율이 더 좋아. 근데 왜 거기는 110을 쓰는 걸까?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흐르는 전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전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아까 110으로 떨어졌을 때 어땠어? 밝기가 4분의 1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4배로 전압을 2배 올려도 4배로 증폭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근데 왜 일본은, 그 좋은 일본은 왜 110 써요? 이유가 뭘까? 일본이 기술이 아닌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왜일까?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가 젓가락 꼽아봤어? 훅 갈 수가 있어요. 훅 갈 수가 있어. 꼽으면 훅 가요. 근데 어릴 때 한번 꼽아봤거든? 최고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십몇 년간의 짧은 인생이 주말처럼 스쳐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살 때 꼽았던가? 살아남은 것도 참 신기한데 위험하잖아. 여러분 몸에 1암페어만 흘러도 여러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1암페어만 흘러도 우리 맨날 보면 최소한 1암페어 이 정도 되잖아. 이거 우리 몸에 흘러버리면 죽겠지. 근데 이거 우리가 그럼 건전지 만든다고 죽나? 5월달 건전지 만든다고 죽나? 왜 안 죽어? 우리 몸이 최소한 저항이 몇만, 몇십만 되거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1암페어 흐르면 여러분 죽습니다. 220V 뽑아도 우리는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 수 있는지. 대신 샤워하다가 막 머리 만나 힝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에 딱 빠뜨려. 그 순간 어떻게 돼? 감전이 돼. 그러면 즉사야, 즉사. 여러분 좀 깔끔하게 가고 싶으시다. 욕실에다가 드라이기 담그는 걸 추천드립니다. 빠지직한 순간과 함께 이제 쿡 할 수 있어.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분신이라고 들었어요. 분신. 물론 가라고 하는 게 아닌 거 알지? 응? 생명 소중한 거예요. 어? 그럴 생각을 하니 또 하나 생각을 하니 사는 게 더 낫겠지.
갑자기 가은이 눈빛이 밝아졌어. 죽는 얘기하지 나타났어. 왜지? 난 이런 거 좋아하나? 아무튼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꺼져. 이게 안 꺼져.